이거 좋다. 왜 음악이 안 틀어져? 이게 좀 버그가 있나봐요. 늘 느끼는 건데 음악을 못 틀게 하는 건가? 초반에? 시나리오 무슨 시나리오 넌널 안녕하세요. 셋 다 똑같은 데 왔어. 되게 웃기다. 이 드라마는 사실 상당히 좋아했던 게 아무래도 뭔가 한국 드라마에서는 보기 힘든 느낌의 느낌이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좋아했던 거고. 시나리오 나만 고통들을 피해내고 해결해 주기를 바래도 나란 가진가 사랑이 애매하게 짐을 작정 안 맛보고 놓쳐 와? 나 하나이 샀어? 헐 대박. 이제 두바이만 차지하면 나 독점이에요. 내게 허락했던 사랑의 결핍 말리고 옛상에서 지켜줄 왜 비극적 시나리오 난관이와 고통들을 시간이 모든 것 해결해주기를 바래도 나는 가진 인간은 강호 두고 한번 넣고 눈에 어린 동부덕에 착해진 내 동공 멈출 수 없는 억통 인생이 몰려 퍼지서고 내 손을 떠나간 사람들이 눈에 밟혀 시간이 갈수록 추억은 가슴에 박혀 영상은 너에게 맘이 닫혀 휘청이나 눈을 뜨면 현실은 코앞에 닥쳐 슬픔을 딛고 눈을 촬영해 아픔은 잠시 접어두고 다시 뛰어야 해 정신없이 살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 구속된 뭔가 제가 지금 뭔가 디펜스 하는 느낌인데 계속. 일단 하와이 막혔어요, 확실히. 밖에 끝도 보이지 않는 이 길에 내가 서 있긴 한데 갈수록 구성 쏟아지는 빌길 미웠던 사람조차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속에 희망 거문 속에 살아도 난 품어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맞이하리 다가오는 오늘 예스. 노르웨이만 사면 완벽하게 독점이다. 일단 노르웨이만 사자. 노르웨이만 결국 비 말리고 옛상에서 경험이 힘들다 시나리오 뭐지? 어?
어 이거 좀 위험하다. 위태위태한데 이거? 벌써 위태위태한데? 어 이러면 안 되는데. 박형 박형 야 이거 어려운데요 지금 상황이.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일단. 아 막혔네. 일단 독점은 지금 남은 독점은 딱 하나 있어요. 파란색이 독점을 하는 건데 그거 말고는 사실상 지금 독점을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트 게이트를 안 해도 돼요 일단은. 파란색 막혔다 이제 게임 끝났네. 자 파란색이 막혔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게임은 진짜 지루해지는 거예요. 진짜 희망 고문이에요 지금. 아. 지금 독점이 없습니다. 다 막혔어요 지금. 그 누구도 지금 독점을 꿈꿀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. 일단 이 상황이면은 지금 엄청난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트레이드 싸움이 될 거거든요 결국. 자 야 이거는 지금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저는 사실. 날리고 자신 날리요 날 마주한 고통들은 시간의 모든 걸 해결해주길 바래도 나랑 가능해 뭐 한번 보고 매달려서 자주 시답이 고이 접어놓고 눈에 어린 공포 보고 멈출 수 없는 고풍이 색 울려 퍼지서고 내 손을 떠나간 사람들이 눈에 밟혀 시간이 갈수록 눈에 밟혀 임금장이 하려 해 아픔은 잠시 접어두고 다시 뛰어야 해. 이제는 세장 시나리오 날 마주한 고통들은 지금 뭔가 해결해주길 바래는 나랑 그 사진 영어 잘 알기에 내달렸지 무조건 양만 보고 매달렸지 자존심 따위고 잊어버놓고 눈에 어린 공포 덕에 탁해진 내 동거 멈출 수 없는 먹통 인생 쏠려 퍼즐 서고 내 손을 떠나간 사람들이 눈에 밟혀 시간이 갈수록 추억은 가슴에 박혀 계속 떠날 수 없는 일들의 마음이 다쳐 다쳐 고 정신 차려야 해 아픔은 잠시 접어두고 다시 뛰어야 해 하는 시간 속에 구속된 세장 아 옥션 30초 남았어요. 야 이거 엄청난 싸움인데 지금 결국 308에 와 대박 308에 결국 경매가 됐어요. 작전을 잘 짜야 됩니다. 이렇게 되면은 저는 지금 두 개를 두 명한테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 어느 걸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. 스피드 티켓을 끊었네요. 에?
헤어짐의 반복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버텨내는 방법밖에 끝도 없는 이 길 속에 내가 서 있긴 한데 가슴이 빗길 이 어떤 사람조차 진기루처럼 영검은 속에 살아도 아니 뭐 히어로는 효우 타면서 다가오는 오늘 뚜루뚜루뚜루뚜루 참고로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. 이 노래가 사실 드라마를 이 노래 때문에 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노래는 사실 이 드라마에서는 상당히 좋은 노래였습니다. 빨리 이거 예상에서 지켜보지 날이오 날 마주한 고통들은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주기도 바래도 다른 가지 자라기에 매달렸지 무작정한 맛 보고 매달렸지 자존심 따위 고이 접어놓고 눈에 어린 공부덕에 탁해진 내 동공 멈출 수 없는 먹통 인생 울려 퍼지서고 내 손을 떠나간 사람들이 눈에 밟혀 시간이 갈수록 추억은 가슴에 박혀 계속된 할 수 없는 일들이 눈이 닫혀 걱정이다 눈 뜨면 현실은 그 앞에 닥쳐 슬픔을 딛고 정신 차려야 해 아픔은 다 지어야 돼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구속된 있는 세장 두루두루두루 누가 먼저 망하느냐에 따라 게임이 달라집니다. 지금 상황은 지금 일단 1대1대1이에요 저 UK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독점력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. 일단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노르웨이 헤엄짐의 반복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버텨내는 방법밖에 끝도 보이지 않는 이 길에 내가 서 있긴 한데 이 유였던 사람조차 신기루처럼 속에 희망 검은 속에 살아도 난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맞이하리 다가오는 오늘 트레이드 하겠습니다. 다음 턴에 트레이드를 할 거예요. 한 얘가 지금 가질 수 있는 땅이 근데 없네. 파란색이랑은 트레이드하면 안 되겠다. 아 그러면 아씨 파란색이 나랑 트레이드할 수 있는 게 없어. 주황 저 보러 쟤는 어떻게든 트레이드할 만한데. 아 파란색은 조금 보류해두고 그럼 라티비아를 먼저 라티비아를 한 500원 주고 오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을까?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. 돈이 없는 게 아니라서 얘들도 진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기분이 참 우울해지기도 하고요. 비 오는 날 듣기 딱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. 사실 자기에 내달렸지 무작정한 맘 보고 매달렸지 자존심 따위 고의 접어놓고 초반에 그 경찰차가 나타나는데 그 경찰차가 이제 아 무슨 차가 나타나는데 그 여자랑 남주랑 그 부딪혀요. 여주랑 남주랑 그래서 이제 부딪혔던 게 맞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시나리오가 대충 진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대통령이 협상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대충. 잠깐만 200원 400원은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? 그리고 니도 독점이야. 니도 돈을 줘야 내가 해주지 교통을 주고 그걸 독점해달라니. 이한 내가 이 라티비아를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. 내 돈을 주겠다고요. 아까 그건 강탈이고요 아저씨. 650원 주겠다는데도 안 주는 건 뭐냐? 비싸게 쳐주는데. 물론 폭풍이 무섭긴 하지.
있으면 후폭풍이 무서워. 저게 되게 무서워. 근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? 까놓고. 이 돈 없을 때 보자 어떻게 나오나. 이 전이 되게 지루한 전이 될 거거든요.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은 사실 되게 애매해요 진짜로. 왜냐하면은 저 상황이 일단은 지금 다 돈이 많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다 돈이 많고 경매 싸움을 한 번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. 경매 싸움을 한 번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와 이거는 지금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. 너 만약에 하와이 달라고 했으면은, 아니 두바이 달라고 했으면은 안 좋겠다. 1500원 줘도 안 좋겠다. 1500원이면 뒤집기 딱 좋은데. 물론 1500원이 있다고 해서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니고, 얘는 사실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인 게, 아무래도 지금 진짜 지금 땅 상황이 참 개판이에요.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냥 아주. 방법을 좀 찾자면 얘 뭐야 진짜. 그러면 얘 이 파란색이랑 교환을 할까요? 그냥 파란색이랑 해서 지금 파란색이 노란색을 잡으면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내가 요 땅을 주고 550을 딜하겠습니다. 요 땅을 주고 덤 딜까지 해주는 거예요 지금. 그러면 야가 이 파란색이 지금 분홍색한테 딜을 하면 됩니다. 야 안 그러면 근데 게임 너무 오래가요 이거 진짜로. 지금 게임한 지가 지금 20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게 게임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루즈해져요. 한 1000원 정도 달라는 소리냐? 응? 이 뭐 하는 건데? 이건 아닌 것 같다.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두 개 달라는 건 아닌 것 같아. 아니 내 하와이를 탐내고 있어. 노님이 내 하와이를 탐낼 상황이 아닌데. 노님은 내 하와이 탐내봐야 그렇게 큰 이득이 없어요. 기본적으로. 대대적인 딜을 한번 해봅시다. 다음 USA랑 내가 폴란드를 줄테니 나한테 노르웨이를 주겠소라는 대대적인 딜을 한번 해봅시다. USA 근데 너무 괜찮은데 저 세 칸만 걸리면 무조건 USA라서 되게 괜찮아요. 메리트도 있고. 다음 턴에 한다는 걸 내가 깜빡하고 있어. 라트비아를 한번 트레이드 해봅시다. 어떻게 하나?
라트비아를 500원 주고 오퍼를 해봅시다. 650원. 괜찮네. 650원 정도면 할만해요. 이 정도 딜이면 할만합니다. 딜량이 괜찮아요. 다음 상대가 사람이라 아무래도 좀 작전을 잘 짜야 되는데 650원에 딜을 했습니다. 결국 걸렸긴 한데 일단 지금 턴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은 저 위쪽에 있는 애가 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트레이드가 아니라 빌드를 해야죠. 네. 운명의 건곤일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모르니까. 저는 일단 요 파트를 지나가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. 제 USA 자꾸 걸리네요. 그 사람 나만 보고 웃어요. 내 눈물에 56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그나마 위에 있는 애가 사람이라 위에 있는 애랑만 경쟁을 하게 돼요. 120원. 솔직하게 둘 다 이득은 없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 50원 정도라 큰 이득은 없어요. 모트게이지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152. 원래 200원이니까 한 200원 정도 선까지는 끌고 가려고요. 최대한. 196. 한 200. 여기서 쫄깃쫄깃한 느낌인데 지금. 얘가 시간을 끌어, 뭔가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꾸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걸 보니까 더 할 마음이 안 드네요. 자, 지금 이제 다음 턴이 중요한 상황이거든요, 어떻게 보면. 되게 중요해요. 지금 이제 저는 스테이션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요. 기본적으로 스테이션을 닫아야 됩니다. 저는 이제 걸리면 대신 대박이고 안 걸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. 이게 트레이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뭔 트레이드를 하려나? 아 S랑 G랑 바꾼다고? S랑 G면은 잠깐만 되게 큰 트레이드를 했네. 아씨 답이 없겠다. 이렇게 되면 S랑 G를 트레이드 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거 좀 위험한데요. 거의 200원 꼴일 텐데 저거 개당. 그나마 나 지금 모트게이트 몇개 해야 되죠?
하나씩만 하네. 100원 주고 풀려났기는데 내 거 걸리면 답이 없지. 자, 나랑 트레이드를 하겠소? 당신? 어처구니 없는 트레이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. 한번 살려줄 기회를 주겠소. 다음 턴에. 자. 내가 한번 살려줄 기회를 주지. 이 노란색. 내가 700원 주고 살려주겠어. 어떤가? 디나인드? 800원. 요 땅. 주사위 던질게. 1, 2, 3을 바란다는 것 같은데 3 걸렸네. 1, 2, 3을 걸려도 별로 크진 않다. 아직까진 말이야. 뭐 USA를 줘야 만족할라나? 언모트를? 언모트를 했나라. 좋아. 그렇게 계속 가보게. 지금은 사실은 어떤 상황이냐면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유리한 거 아니고 저쪽도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니에요. 빌드 하나씩 더 해보고 12? 빌드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아깝다. 타이밍 진짜 지기네. 됐네. 됐어. 대박. 뭐 하나 내려야 되나? 그거 하나 내려. 그러는 게 좋겠다. 자. 그래서 트레이드를 하나 더 해볼 예정입니다.
900을 주도록 하지. 땅 하나 더 주고.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게임이 지금 되게 호갱이 되는 느낌이라. 제가 이거 이 딜을 하면 제 무조건 이기거든요 원래. 됐어 뭐. 나 아직 여유 있거든. 난 사실 여유가 있어요 진짜로. 뻥이 아니라 나는 여유가 있어요. 어떻게 가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 나는. 급한 거는 너지 내가 아니에요. 얘는 지금 오자마자 망했죠 뭔가. 들어오자마자 저 돈인 거 보고 경악했겠다. 8. 자, 트레이드를 얘랑 하겠습니다. 두바이를 1400. 그 다음에 빌드를 됐다. 이 정도만 해도 이길만 합니다. 이 정도만 해도. 스테이션 접해는 이거죠. 다 벗어났지만 또 다른 지옥을 보게 될지언. 두바이와 하와이의 지옥을 보게 될지언. 걸리기만 해요. 두바이가 1100원이에요. 모든 건물을 이제 다 내리시오. 얘는 지금 이제 슈퍼텍스 걸린 게 천만 다행이지. 100원. 에모는 아예 망했어요. 독점도 했는데 망했어요. 고투 핀란드. 내 거다. 자, 지금 스테이션으로는 1대1이고요. 사실상 전 이겼고요. 지금 이제 남은 게 빌드라고요. 자, 이제 얘는 돈이 없습니다. 2대2예요. 스테이션으로도 2대2라 얘가 이길만한 방법은 이제 저 오른쪽 위쪽으로 독점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거 말고는 없어요.
오른쪽 위쪽을 독점해서 막는 방법이 유일한 승리 방법입니다. 지금으로서. 이렇게 되면 다 내려야 되죠. 얘도 건물. 캐나다, 멕시코. 저 펜 다 내렸네요. UK 빼고 다 내렸어요. 지금 보니까. 지금 뭐 슈퍼텍스 내도 여유 있어요. 저는 사실 여유 없는 건 저쪽이죠. 근데 얘는 지금 이제 프랑스 이런 데는 사지는 못하겠다. 50원이에요 저거 달라고 하면 날강도지. 내가 내가 에이, USA를 죽이는 얘 돈이 너무 없다. 예전보다 지금 네가 더욱 괜찮은. 돈이 너무 여유 있어서 그냥 정가로 사겠습니다. 허전했던 나의 뒷모습 너를 채워줬으니 내 생에 시간만은 얼마나 기다렸는지 꿈만 같은 건 이젠 나 혼자가 아닌 우리 함께 하는 거야. 왜 이제서야 말